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현역 단체장들이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현역 단체장 4명도 정밀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역 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지방선거판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후보 자격 심사에서 공천 배제된 현역 단체장은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이들은 1차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이 현역 단체장 4명에 대해 정밀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현역 추가 컷오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정밀 심사 대상자의 심의 내용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또 중앙당이 정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밀 심사 대상 단체장들은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다음 주 초쯤 부적격 여부가 최종 결론 날 예정입니다. 때문에 현역 단체장의 추가 공천 배제와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하면 민주당과의 1대1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경쟁하는 후보도 그렇고 심리적인 연대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광주구청장 공천심사에 대한 반발도 여전해 컷오프된 현역 단체장의 거취가 광주 전남 지방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기정, 김혜경, 이용섭, 정준호 등 4명이 신청한 광주시장 후보 경선자를 강기정, 이용섭 2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저녁 광역단체장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광주시장 경선 후보자로 이용섭, 강기정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신청 절차를 거쳐 컷오프 결과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고흥 해창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담소에서 세제 성분인 계면 활성제가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호수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패널 세척 과정에서 세제가 쓰였기 때문이라며 원인 규명과 함께 태양광 추가 설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 보도입니다. 깃발을 매단 화물차 수십 대가 궁청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 국립대 연구소 조사 결과 농업용수로 쓰는 해창만 담수호에서 세제의 주 원료인 계면활성제, ABS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담수호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패널 세척 과정에 세제가 쓰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추가 설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죽어야 이 공사가 끝날는지 대책들을 세워놓고 공사를 해도 해라. 당장 중단해야 하고 철거하고 취소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보훈군이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엄청나게 앞으로 사람의 그 생계가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업체 측은 패널에 묻은 조류 분변 제거 작업에 세제를 사용한 적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이유도 없고요. 60만에 뭐 처음에 있는 이제 가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아마 적어서. 담소 수질관리 주체인 고흥군은 자체 수질 검사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태양광 추가 설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농민들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6.1 지방선거 광주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광주 북구청장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문인 현 구청장이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한 가운데 국민의힘 강백룡 후보와 1대1로 맞섭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청장 선거는 일찌감치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문인 북구청장은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어서 본선 주자로 확정됐습니다. 문 구청장은 광주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등 북구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로 실질적인 주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SOC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위기에 강한 경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백룡 후보는 30여 년 공직 경험과 새 정부 여당 단체장의 강점을 강조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북구청사 7지구 이전과 광주 도시철도 우남동 연장 등 북군의 지역별 공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7지구에 북구청을 옮겨가지고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남동의 지하철을 연장시키는 그 사업을 제가 추진할 겁니다. 선거가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광주 북구청장 선거는 사실상 본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여야가 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증언을 합의함에 따라서 전남에서는 도의원 3명이 늘고 광주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양당 합의에 따른 지역별 도의원 수는 순천시의 경우 6명에서 8명으로, 광양시는 3명에서 4명으로, 나주시는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강진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446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4,725명이 확진된 가운데 20대 이하가 1,790명으로 38%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19%입니다. 전남에서는 5,721명이 확진된 가운데 60대 이상이 1,847명으로 3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위중증 환자는 86명이고 어제 하루 사망자는 20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했던 아동 청소년 1인당 10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생활비 추경 예산안 260억여 원을 부결했습니다. 진수학 광양시의회 의장은 시가 일방적으로 재난생활비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양시가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며 예산 삭감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맑은 하늘과 함께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들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22도, 함평 1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18도, 구례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는 낮 최고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해남 19도, 완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의 한 오리 사육농장에서 불이 나서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오리 축사 4동이 모두 타고 사육 중이던 오리 천여 마리가 폐사해서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순 백악산 일대에서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한구가 발굴 수습됐습니다. 육군 31 보병사단은 지난 12일 유해 발굴 작전 중에 유해 한구를 발견 수습해 충의대대 임시 봉안소에 옮기고 봉안식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화순 지역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견된 것은 15년 만입니다.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당시 현산이 부실 시공을 한 혐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259명을 배치했습니다.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환자 치료와 코로나 재택치료 관리 등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군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3년 동안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추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유리하도록 배치 기준 변경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8,000대를 광주시에 추가로 보급합니다. 스마트 계량기는 올해 연말까지 고령자 가구 등에 우선 보급되고 도시가스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고 설치비 일부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